지금부터 기름 편견 올림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비빔밥 대 볶음밥. 이 둘 중에 지방이 더 많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자, 세 분이 지금 준비된 칠판에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볶음밥과 비빔밥 둘 다 밥이에요. 하나는 볶았고 하나는 비볐습니다. 볶아도 맛있고 비벼도 맛있는데 둘 중에서 과연 어떤 밥이 더 건강할까요? 하나, 둘, 셋! 자, 지금 비빔밥 두 분, 볶음밥 한 분이 나왔습니다. 자, 2대1로 갈렸는데요. 보통 기름하니까 기름에다가 밥을 볶는다 해서 볶음밥이라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 하지만 비빔밥은 말이죠. 아, 기름에 볶은 나물. 그렇지. 기름에 비빈 나물. 그렇지. 기름을 뿌린 밥. 그렇지. 그래서 비빔밥에는 더 기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이 더 많다. 비빔밥이 더 지방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좋은 답이에요. 자, 진석 씨는 의견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이 연사가 생각하기에는 볶음밥이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볶음밥을 사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주로 저 돼지 기름이나 그 쇼팅에 많이 볶아서 먹었어요. 뭐요? 정확한 우리말 돼지 기름이요. 돼지 기름. 돼지 기름. 예, 전라도 약간 사투리가 살짝 죄송합니다만은. 아, 괜찮습니다. 그 시기 하네요. 그래서가. 예. 네, 이제 볶은 나물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나물 자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기름을 좀 먹어 들어가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아. 예, 나물이 뭐 성질이 좀 그 거시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제 상식적으로는 아, 볶음밥이 일단 볶음밥은 밥 자체에 기름이 먹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사실 좀 좋지 않다라는 좀 거시기하다. 이런 저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김한석 씨는 뭐? 네네, 뭐 저는 뭐 음식 프로그램을 25년간 하면서 찾아라 맛있는 TV 때 저는 그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 비빔밥이 기름을 양이 더 많이 쓴다. 참기름, 들기름 뭐 여러 가지 기름 다 씁니다.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뱃속에 지방은 왜 이렇게 다 기름입니다. 이게 다 기름입니다. 알기 때문에 추적하시는 캐스터 거시기 합니다. 자, 지금 뭐 답이 2대1로 갈렸습니다. 정답 만나볼까요? 자, 정답은 비빔밥이에요. 함량을 좀 먼저 비교를 좀 해볼까요? 1인분 기준으로 했을 때 볶음밥은 기름량이 약 4.1g 정도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비빔밥은 볶음밥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많은 15.2g 정도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비빔밥 하면 여러 가지 채소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 채소를 다 대부분은 고사리, 도라지, 당근 이런 것들을 한 번 다 볶아서 넣고 여기에 또 고기가 들어가고 여기에 별도로 또 참기름, 들기름 기름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나쁜 기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지방의 함량은 볶음밥보다 훨씬 더 높아집니다. 지방이 많은 식품은 비빔밥, 볶음밥, 쑥!